오늘의 시험 도전기는 여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빙수 만들기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 제가 놀랬거든요. 아, 왜 이렇게 얼음을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지금 한 팩 더 있어요. 일단 얼었습니다. 시끄러운데? 너무 아픈걸? 얼만큼을 넣어야 얘가 할 수 있을까? 이 친구. 잠깐만. 그러면 이만큼밖에 못 잡을까? 아!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된 것 같아. 오! 남은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빙수가 과연 지금 먹고 싶을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힘들거든. 아니 일단 아 정말 그릿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럼 이만큼 나온 거야? 얼음이 없나? 또 얼음 불어. 오케이, 이만큼만 해. 일단 연유를 먼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뭐지? 우유가 아니어서 생각보다 싱싱한 게요. 연유는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 같아. 얘가 다 하네. 얼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단호흡 얼음 써도 얘만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녹차를 좋아하니까 여기다 녹차 가루를 넣어볼게요. 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흑임자 찹쌀 분식형을 넣을게요. 하나씩 먹으면 돼요. 제가 더 못 듣는 게 아니고 잘 안 듣네요. 이제 먹어볼게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끝인데 맛을 봐야 어떤지 모를 수 있으니까. 뭐지? 뭐가 부족한 걸까? 연유 넣어서 달고 녹차 넣어서 달맛 뭐냐 쓴맛도 있고 이거 흑임자 떡이 굉장히 달아서 맛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굳이 그걸 만들어 먹어야 할까? 오늘 달님들을 대신할 오늘은 시식단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제가 여러분 새로 만들어서 드려보고 어떤지 한번 그냥 쿡 좀 만들어주세요. 나 벌써 옷을 네 번째 갈아입었어. 네 번? 왜? 나 오늘 샵 갔을 때 한 번, 아까 스케줄 때 한 번, 이거 한 번, 이따가 연습 갈 거 한 번. 그러네요. 나 근데 특히 많아졌어.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너 저리 비켜봐. 지금 빙수님이 지금 딱 했잖아. 딴 거. 응? 딴 거. 딴 거? 재료 많아. 팥도 있어. 응? 맞아, 팥은 안 썼어 아예? 내가 팥빙수 매운 맛. 와 진짜 너는 팥빙수 근본이구나. 마 근본 무시하나 마. 빨리 근본 라스트로 만들어봐. 근본? 근본이에요? 오 동주 잠깐만 나와줄래? 미안한데? 서호형 잠깐 나와줄래? 달님들이 이거 동주가 만든 거 캡처하실 수도 있으니까 흘리지 않게. 오 괜찮다고? 나도 같이 캡처할게. 아 나오라고 지금 동주한테도 나오라 했는데. 빨리 누워봐.